여기 이거 아예 투명한 이거 이거야? 오 대박. 물 속에 물고기 다 보이겠네. 그렇지. 이거 이 정도면. 그렇지. 여기서 또 몇 번 아낄 거라고 불투명했다가는 우리가 타면은 밀어주지.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우와 물 진짜 맛있다. 와 바다 색깔. 와 진짜 예쁘다. 저 정도만 가도 발 안 닿겠는데? 안 닿아요. 깊어요. 야 이거 봐. 우와. 부러진 거 아니에요? 우와 이거 밑에 불 봐. 와. 와 대박. 어, 물고기야 물고기야. 물고기 보이지? 물고기. 보이지? 멸치 아니야 멸치? 물안 계신가 물고기. 우와. 우와, 아유. 와, 이거 물고기 때. 우와, 지혜서 짱하나. 정말 좋다. 아, 근데 날씨가 정말 예술이네. 기가 막히다, 진짜. 야, 날씨 진짜 기가 막히다, 예. 아니, 이렇게 물을 경험하는 것도 좋다. 나는 힐링. 물 무서워하니까 투명 카약 같은 거 타고 물을 경험하는 것도 안 젖으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이제 같은 편이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거, 이거 일하시는 분 같아. 옷도 그렇죠. 옷도 옷도 그렇지. 옷 스타일이 여기 산 것 같아. 사진 줘. 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준다고? 너무 젖는 분이 사진도 찍어줘요 실제로. 네. 와 그림이야. 진짜 찍어줘. 한번 찍고 있습니다. 찍고 오고 웃어 오고 딴 데도 보고. 오. 아 역시 역시 감독님이셔 역시. 기가 막히게 찍었죠. 아 저거 중요한데 남편이 맞아. 잘 찍어주면 사진 잘 좋아. 사진 잘 찍는 남편 좋아. 오, 플러스 플러스. 나도 오빠 찍어줄래. 와 귀엽다. 하늘이 또 이뻐야 돼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사진 마음에 들어요? 오 너무 마음에 들어 나.